김성기 새정치민주연합 평택시장 후보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 김 후보는 출마 회견에 앞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에게 추모의 말을 전하며 평택시의 안전, 시민 안전에 주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.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, 교육, 문화, 체육 도시 조성, 복지의 향상,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입니다. 특히 삼성전자, LG전자, KTX 등 지난 4년 동안 착수 착공한 대규모 사업들을 조기에 완공하고 평택 시민들이 대기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삼성, LG 등과 지역 상생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김 후보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조용한 선거를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는 진정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와 함께 흑색 선전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평택호 현충탑에 참배하고 평택역 앞에 마련된 세월호 분향소에 들러 조문했다고 전했습니다. 평택에서 YBC 뉴스 주세화입니다.